반갑습니다. 이정희 특허수 주여서 2층의 2층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2층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언어 행동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CEO 나와 계십니다. 먼저 S그룹의 박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스마트폰은 난 역시 아니, 걘 역시. 길들여라, 길들여지 마라. 폰, 태블릿, 걘 역시 공책. 뭔 소리 하는 거야? 식사 그냥 앉아 있어. 뭐? 놀림당하지 마라. 놀려라. 여러분, 오늘이 박영진 씨 생일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이고 그런 얘기라. 아이고 줄 건 없고. 어? 줄 건 없고. 뭐 뭐야? 뭘 주려고 그래? 줄 건 없고. 뭐 돈 주는 거야? 아 아. 생일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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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렸네. 그게 사람이야, 지시야. 일단이야, 뭐 하는 거야, 이제? 자, 진행하시고요. 우리 파인애플사의 스티븐 바스 나와 계십니다. 스마트폰은 역시 아이뻐! 이런 아이뻐가 없다는 거. 예쁘지 않다는 거. 저런 얼굴로 아나운서랑 심야 영화를 봤다는 거. 그 아나운서는 전현무라는 거. 야, 이게 효과가 마시마로! 자, 이 분위기에 의해서 저희 파인애플사에서 분노 특허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특허. 자,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반찬이 없어서 그냥 참치랑 밥 먹으려고 참치캔을 땄는데 꼬다리가! 먹을 수 없어. 분노 우리 여성분들. 우리 핸드백에서 지갑 꺼내려고 봤는데 비비크림이 터져서! 핸드폰에 다 묻었어! 아유, 분노! 정말 분노합니다. 분노 특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저는 다르게, 긴장감 소리 특허, 긴장감 소리. 소리가 있습니까? 자, 엄마 아빠가 여행 가가지고 집 비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불러가지고, 어붓하게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데, 진짜 엄청대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치과 가서 이 치료 받으려고 편하게 자리에 누워 있는데 옆자리에서 이거 특허하겠습니다. 직장감 소리 특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우리 신제품 특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인애플에서 신제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직장에서 보면 회의할 때 꼭 길게 지루하게 회의를 하는 직장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친구랑 메신저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제품 이름하여 저 열심히 회의 중이에요 자켓. 회의 중이에요 자켓이요? 자, 떠오르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이 자켓을 입고 뭡니까 이게?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지루해. 지루합니다. 야, 뭐야? 하면 바로. 아, 예, 부장님. 아, 예, 부장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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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밑에서. 굉장합니다. 특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특허로 인정해, 이게? 야, 그게 뭐야?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이게 내 유행어 특허다. 유행어 특허다. 저도. 여기에 받아서 신제품 특허 하겠습니다. 신제품 특허. 자, 직장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직장 여러분들 주말에 쉬고 싶지 않습니까? 맞아요. 쉬고 싶은데 꼭 주말에 직장 상사가 등산 가져갑니다. 아우. 왜 주말이야?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또 등산 가면 꼭 정상으로 데려가요. 정상 가져갑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정상까지 안 가고 산 밑에도 쉴 수 있는 신제품. 오, 그런 신제품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네. 일반적인 등산복 같은데요. 일반적인 등산복입니다. 예, 예, 예. 있고.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른 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자 세트 썼습니다. 자, 내가 사장이다. 네, 멘트 쳐주세요. 박대리, 네.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야 오늘? 아, 제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왜? 제 몸 상태가. 왜? 몸 상태가. 아, 땀을 이렇게 흘리나?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몸 상태가. 쉬어. 제 몸 상태. 쉬어. 아, 저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 저 가겠습니다. 아니야, 내려가. 내려가. 같이 가. 아니야.